네, 요즘 가을 날씨가 점점 쌀쌀하고 추워지는 시기인데 관절은 이럴 때 시큰시큰거리고 불편해서 아프다고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가을철에는 이제 등산이나 단풍놀이를 가면서 약속을 잡아놨는데 오늘따라 날씨가 무릎이 좀 시큰거리고 불편해서 아유,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취소해야겠다 하고 기껏 잡은 단풍놀이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관절염 때문입니다. 저희 관절염은 인생의 단계를 등산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첫 번째로는 등산하다가 발목을 삐끗하고 다치다가 보면 발목이 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무릎도 영향을 받아서 휘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오자형 다리로 관절염이 점점점 뒤뚱뒤뚱 걸으면서 관절염이 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무릎에서부터 이 오자형 다리로 관절염이 오기 시작하면 이 골반이 틀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허리 쪽에도 무리가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허리 쪽에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휘어지면서 주로 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관절염들이 점점 진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무릎과 허리, 척추까지 해서 몸 전체를 문제가 오게 됩니다. 관절염으로 해서 사회 활동을 안 하게 되고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심장 쪽에도 무리가 올 수가 있고요. 네. 또 마음의 병이라고 할수 있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점점 사회 활동을 안 하게 되고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복부팽만이나 그 위궤양 등으로 인해서 또위 질환도 알수 있고요. 동시에 또그 밖에도 그 복부 내 신장 질환이나 그 다음에 활동이 적어지게 되면 혈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도 알 수가 있고요. 동시에 또 폐질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관절염은 사실상 우리 말초에 팔과 다리만 관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척추와 이몸 전체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 관절염을 잘 예방하고 초기에 잘 관리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이 사소한 관절염이 점점점 커지면서 우리 나이가 들어서 삶의 질과 영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